이번 시간에는 글자가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으로 사용할 소스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이즈는 1920x1080, 그리고 듀레이션 값은 7초로 입력을 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초짜리의 컴포지션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자, 아까 전에 불러왔던 이 소스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타임라인 패널로 내려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사이즈가 컴포지션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아래쪽의 변형 부분에서 그 밑에 있는 컴포지션의 맞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컴포지션의 사이즈가 딱 맞게끔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단의 T자 모양의 문자 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자 패널에서 폰트라든지 아니면 글자의 크기라든지 색상 등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단락 패널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운데 정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패스를 하나 그려주도록 할 텐데요. 아래쪽 타임라인 패널에서 글자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위쪽에서 펜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꺽쇠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옆에 있는 꺽쇠 모양도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패스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꺽쇠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패스 부분에서 없음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마스크 1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패스의 모양을 따라서 딱 달라붙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옵션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들이 반전이 돼서 거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패스의 수직 부분이 설정을 하게 되면 패스의 모양을 따라서 글자가 수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정렬 강제 적용을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여백과 마지막 여백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여백은 자, 일단 이렇게 왼쪽 정렬로 해둔 상태에서 정렬 강제 적용은 해제 상태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길다랗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백을 어디다 맞출 건지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백 값을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하게끔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앞쪽에 있는 초시계 모양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초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이 부분에다가 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더라도 이렇게 5초로 이동이 되게끔 되고 자, 아니면 이 시간 부분에서 플러스 5 그리고 점을 찍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5초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단축키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Alt-Shift-J를 눌러서 특정 시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부분에서 플러스 5 그리고 점을 찍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초 뒤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이 5초 부분에서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천천히 이동이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면 좀 더 빨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아니면 좀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싶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금 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위치값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5초 지점에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재생 헤드를 맨 앞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스를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자, 이렇게 5초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재생 헤드를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5초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축키 N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해보면 5초까지만 반복적으로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글자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갈 때 폭포가 있는 이 부분에서는 마치 폭포 뒤로 글자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는데 자, 위쪽에 있는 이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이 펜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펜 툴로 폭포를 대강대강 마스크를 씌워준 다음에 이렇게 선택 툴로 마스크의 부분을 조금씩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폭포 부분에만 마스크가 씌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폭포 부분에서만 마스크가 안 보이게끔 변경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자, 왼쪽에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아래쪽에 마스크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이라는 부분 옆에 반전됨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하게 되면 폭포 뒤로 글자가 흐르는 모양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있는 키프레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빠르게 글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시간을 5초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첫 번째 여백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F9번을 누르거나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키프레임 도우미에서 천천히 들어오기 및 나가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의 모양이 마치 모래시계처럼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글자가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과 마지막에 글자가 사라지는 부분은 조금 천천히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키프레임을 모두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확인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마지막 쪽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빠르게 출발을 했다가 점점점 느려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그래프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클릭을 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들이 마치 처음에는 폭포 속으로 다이빙을 하듯이 빠르게 출발을 했다가 점점점 느리게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패스의 모양을 따라서 글자들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